벌써 새해 세 번째 날입니다. 눈 깜짝했는데 벌써 3일이 지났어요. 참 빠르죠. 야, 새해 첫날 창세기 1장, 2장 잘 읽으셨나요? 예, 즐겁게 읽으셨나요? 예, 잘하셨습니다. 어제는요, 3장, 4장, 5장 타락이라는 소제목으로 잘 읽으셨죠. 오늘은 6장, 7장, 8장, 9장 4장을 읽어요. 오늘도 즐겁게 아마 읽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읽으시겠죠. 계속 즐겁게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창세기 1장 1절 본문으로 삼는데요, 성경 전체 66권을 시작하는 구절이에요. 성경 전체,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이끌어가는 구절입니다. 성경에 담긴 모든 말씀들이 다 소중하지만은 저에게는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하다고 봐요. 창세기 1장 1절이 매우 매우 소중하고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 믿으면 성경 전체가 다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창조자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 창조자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태초에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내가 태초에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했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내게 믿어진다면 성경의 모든 기적들이 다 자연스럽게 쉽게 믿어지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게 믿어지면 다 별거 아닙니다. 저 동정녀 탄생이요? 그게 별거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이요? 죽은 나서 살리신 예수님의 사건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런 기적이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는 더 평범한, 하나님께는 평범한 사건이고 우리 사람들의 피조물의 차원에서는 대단한지는 몰라도 하나님께는 평범한 일들이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광대한 우주에 억만 별들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법칙과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신비로운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분의 실존을,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성경에 대체 믿어지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성경의 모든 기적들이 믿어지고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믿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 믿으시나요? 야, 믿으시죠? 야, 하지만은 대부분 다 믿으시겠지만은 아직 긴가민가한 분도 계실 겁니다. 두 번째, 세 부류가 세상에 있어요.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모노테이즘이라, 유일신론입니다. 성경의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 여러분 대부분이겠죠. 두 번째는 무신론입니다. 에이테이즘. 하나님 계시지 않다, 창조자는 없다. 세 번째는요, 불가지론입니다. 아그나스티시즘이라고,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그런 세 번째, 이 세 부류 가운데 전 인류는 다 속해 있고 여러분이 다 속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불가지론에 안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 잘 모르겠어, 그렇게 잘 모르겠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 거기에 우리가 안주할 수 없는 이유는 죽음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 피할 수 없는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피치 못할 현실로 여러분이 언젠간 죽습니다. 그냥 우리가 불가지론에
야, 계속 남아있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어영부영, 어물쩡어물쩡하며 살다가 죽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죽음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죽음과 심판이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은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그것에 달려있기 때문에요. 선택하셔야 돼요. 불가지런해, 대강, 어정쩡하게 그냥 대충 세월 보내다가 그러다가 큰 거 닥쳐요. 네 번째, 그렇다면 1과 2 가운데 정말 유일신론과 성경의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렇게 시작하신 하나님, 내가 태초에 너희를 창조했다고, 하늘과 땅의 만물을 내가 창조했다고, 너희들을 내 형상들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시며 다가오시는 살아계신 창조자 하나님을 믿으시든지, 아니면 아 그런 창조자 하나님 없어 하고 그렇게 그것을 믿든지요. 둘 다 그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둘 다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에는 믿을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건, 창조자를 믿는 건, 그래서 무턱대고 그냥 무조건 아 그냥 믿으라니까요 그래서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주고 계세요. 그의 아들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의 한복판에 찾아오게 하시고 그를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만지게 하신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십자에 못 박혀 죽게 한 것을 참여 사람들이, 증인들이 보았어요. 그가 참여 제3일에 부활하신 그의 모습을 그들이 보았고 주목하였고 야 들었고 손으로 만진 바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들은 보았고 들었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졌어요. 증인들을 남기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며 다가오신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어요. 증거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다섯 번째,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놀라운 사실은, 두 번째 무신론에 대해서는요, 창조자 하나님 없다고 믿는 믿음에 대해서는 뒷받침이 되는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도 놀라시지 않는데요? 없어요. 어디에 가서 발견할 수, 찾을 수도 없고요,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저희 교회도 뛰어난 과학자들이 참 많으신데요, 여러분들 한번 무신론자 입장이 되어서 한번 여러분이 다 하나님 믿지만은 한번 그들의 입장이 돼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실존을 부인할 수 있는, 하나님 창조자는 없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그런 증거가 있다면, 역사적인 증거가 있다면, 실제로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다면 한번 찾아보실래요?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갖고 와보세요. 그것이 있었다면 벌써 찾을게요.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없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실존을 부인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어요. 만들어낼 수도 없고 찾아낼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없이 택한 방법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안 계셔도 우주와 생명이 존재할 수 있다는, 우연히 by chance로요, 우연히 저절로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몰두하는 것이 그들의 노력의 전부예요. 하나님이 안 계셔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안 계셔도 저절로 그냥 우연히 어떻게 세월, 긴 세월을 가정하고요, 그렇게 생겨날 수 있지 않겠냐, 긴 세월이 흐르다 보면 우주가 그렇게 참 생겨날 수 있지 않겠느냐, 생명이 그렇게 생겨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주장하는데요, 그것은 과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설일 뿐이에요. 가설일 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기 위한 인간의 고집일 뿐입니다. 고집일 뿐이에요.
시작이 정교인데요. 시작이 과학이 아닌데요. 우주의 기원을요. 그것을 정말 어떻게 그들이 입증해낼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숫자 놀이일 뿐이고요. 추측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과학자가, 무신론 과학자가 창조주 하나님께 도전장을 냈다 그래요. 야, 창조주 하나님 당신이 없이도 우리는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창조해낼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럼 해보라고요. 그가 나가서 정원에서 정원에 흙을 퍼다가 실현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대요. 아니지, 그건 내 흙이잖아. 내 흙으로 하려 합니다. 창조의 의미는 우리 라틴어 표현대로 ex nihilo입니다. nihilo는 nothing이에요. out of nothing입니다. 저건 무에서 만들어내는, 창조하는 무에서 어떻게 해?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도저히 검증이 되지 않아요. 자, 우연히 저절로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기 위한 인간의 추측일 뿐입니다. 시작이 종교예요. 시작이 믿음의 시작은 거짓된 믿음에 시작된 겁니다. 헛된 믿음에 시작된 겁니다. 뒤에다가 과학을 덧붙인들 그것이 과학인가요? 아닙니다. 시작이 종교이면 아무리 과학을 뒤에 덧붙여도 그것은 과학이 아니라 종교일 뿐입니다. 저는 과학을 조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과학을 좋아해요. 관심이 많아요. 과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소중한 선물인데, 하나님 선물이에요. 근데 왜 제가 그걸 조롱하겠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학의 한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피조 세계에 참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참 파악하기에는 과학에는 한계가 있죠. 그것은 피조된 것의 학문이니까요. 과학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로 주신 이 과학으로요, 이 천체, 자, 우주의 이 코스모스의 세계의 이 조화와 균형을, 여기에 있는 중력의 법칙을 사람이 만들어냈냐고요. 이것이 저절로 이 절서가 생겨졌냐고요. 이 생명의 이 신비를 참여 세포 하나하나, 제 안에 있는 70조개 세포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과학으로 하나님 주신 선물로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분의 솜씨와 그분의 신비와 그분의 광대하심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찬양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이 과학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수단으로 쓰다니, 참으로 어리석은 거죠. 여섯 번째 놀라운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을 위해서는 셀 수 없이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냥 셀 수가 없을 만큼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창조된 만물이 모두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창조된 만물이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19절부터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래로 그게 보이지 아니한 것들 하나님 보시지 않죠. 그렇지만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분명하게요. 참, 창세 이후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입니다. 하늘의 모든 별들이요, 참여 사람의 모든 참여 몸이요, 세포들이요, 모든 원자 이르기까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만물이 전부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 신비들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만물들이 풀뽀개 하나까지, 빗방울 하나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물이요, 핑계할 수 없다고. 그래서 핑계 불과합니다. 2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되 압니다. 알 수밖에 없어요. 자신들의 고집으로 이 아는 것을 계속 억눌러서 그렇죠. 알 수밖에 없습니다. 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한, 인정하면 인정, 하나님을 인정하는 즉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거든요. 자신들이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야 되는데요, 자신들이 인간의 척도가 되어야 되는데요, 자신들이 우상이 되고 자신들이 신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창조자님을 인정하는 순간, 그 순간 인간의 자존심은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창조자 하나님의 실존을 증가하는 것은 창조된 만물이 증가합니다. 만물이요.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집마다요. 집을 지었습니다. 종이집도요. 조그만 종이집도요. 저절로 생겼을까요? 야, 한 100만 년 기다리면 이 집 하나 정도는 생기지 않을까요? 이 종이집인데요. 아니 뭐 큰 집도 아니고 개집보다 비교도 안 되는 종이집인데 100만 년이 아니라 100억 년을 기다려도 결코 성냥갑만한 하나의, 야, 성냥갑도 저절로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인간에 그냥 저절로 by chance로 우연히 아니에요. 존재는 결코 저절로 생긴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설계가 되어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인간의 모든 세포 DNA를 설계하신 분이야. 참여 모든 우주를 설계하신 분, 거기에 중력의 법칙을 넣으신 분, 거기에 질서 조화를 이루신 분, 그분을 참여 어떻게 우리가 부인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두 번째, 증인들이 있습니다. 증인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실존에 대한 증인들을 남기셨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만나주셨습니다.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사도들에게 말씀 육신이 되어 이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이 세상 참 역사 한복판에 시공간에 오셔서 사람들 만나셨습니다. 그들의 우리가 증인이라고요. 당신들이 십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이 증거했다. 우리가 증인이라고, 우리가 보았다고, 증인으로요. 우리가 본 것을 우리는 증거치 않을 수가 없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증인들을 남겼습니다. 증인에 대해서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 한 서너 시간 가면 저 요세미티라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곰을 보신 분 두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나는 봤어요. 야, 요세미티에서 나는 곰 봤습니다. 요세미티엔 곰이 있어요. 다른 한 사람 얘기합니다. 아, 난 못 봤어요. 나는 야 거기 요새 밑에는 곰이 없어요. 두 사람 다 진실한 사람이라면 요새 밑에 곰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두 사람 다 증예, 야 진실한 사실을 증예, 진실하게 말하고 있다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야,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아직 못 본 거죠. 예, 한국에 대한민국의 역사상 최대의 사기 사건이 있었다고요. 피해자들이 무려 3만 명에 이르고요. 피해액이 4조 원에 이릅니다. 4조 원. 4조 원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야, 제 아내는 숫자가 올라가면 감을 못 잡아요. 숫자가 커지면. 4조 원은 야, 억 원이 큰 거죠. 억 원에 4만 억 원이에요. 억이 4만 개 있는 건데 4조 원이요. 야, 그 주인공의 이름이 누구예요? 조희팔이라는 사람입니다. 사기도 그렇게 엄청 크게 하니까 야, 유명인사가 나쁜 의미로 유명인사가 되어버렸는데요. 그 사람의 재판이 지금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대 관건이 뭐냐면 이 사람이 죽었냐 살았냐입니다. 죽었나 살았나. 그래서 야, 증인들이 야, 이렇게 나눠져 있죠. 야, 한 증인은 그건 죽었다. 그가 장례식은 이후로 우리는 본 적이 없다. 그는 죽었다고. 다른 한 증인은요, 내가 보았다고. 내 눈으로 보았다고요. 두 사람 다 진실한 증인이라면 저희 팔은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겁니다. 못 봤다는 사람은 아직 못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증인의 의미가 바로 그런 증인입니다. 못 봤다는 사람은 법정의 증인으로 채택이 되지 않습니다. 못 본 거니까, 당신은 검을 못 봤으니까, 당신은 아직 저희 팔이 살아있는 걸 못 봤으니까, 그 사람들은 증인이 아닙니다. 예, 법적인 의미로는. 증인이라는 것은 번 사람들이에요. 번 사람들. 검을 요새 밑에 봤어요. 봤어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못 봤지만, 가지 못해서 못 봤고, 갔어도 못 봤지만, 참요, 중국에 도피한 저이팔이 살아있는 것을 못 본 사람은 못 본 겁니다. 아직 못 본 거예요. 살아있는데. 왜 살아있어요? 증인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이 못 봤나요? 여러분이 아직 못 본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직 못 본 겁니다. 왜 그래요? 증인의 의미입니다. 증인이, 성경의 증인들이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증인으로서 참 이들이 진실하지 못한가요? 아닙니다. 이들은 목숨을 내놓고요. 그들이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피로서 참 예수 그리스도의 참 이 땅에 오심을, 하나님의 실존을, 참 모세가요, 아브라함이요,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그들은 피로서 죽음으로서 증거하고 그들은 갔어요. 그들은 진실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보았어요. 그들은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들은 보았어요. 창조자 하나님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증인의 의미입니다. 그들의 증인. 하나님은 증인들을 남기셨어요. 그를 만나니 그의 실존을 입증할, 증거할 증인들을요. 세 번째는요, 아들을 역사 속에 보내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성경 구절이 좀 네 개 있는데요. 복음서랑 사도행전 17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7장. 사도 바울이 그리스의 아테네에 갔습니다. 아덴이 아테네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분통이 터졌어요.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사람들이 참 창조주 하나님, 자기들을 지으신, 사랑하시는 아들을 보내주신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들이 헛된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요, 도시 전체를 우상들이 가득 차있는 그런 모습을 보며, 거짓 신들을, 사람이 만드는 종교와 거짓 신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모습에 분통이 터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외친 그런 복음의 내용이에요. 24절에 보면, 17장 24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재 주재이시니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시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섬김을 받으신 게 아니라 오히려 만민에게 생명과 후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시라고요. 친히 주신 자시라고요. 31절에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바로 예수님이시죠,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무엇을요? 증거를요. 믿을 만한, 믿을 수밖에 없는, 핑계할 수 없는 증거를 역사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지어진 자연 만물이, 광대한 우주와 여기 있는 모든 법칙과 질서들이요, 이 균형과 조화들이요, 생명의 신비가요, 바이 찬스를 우연히 저절로, 첫 번의 말씀입니다, 거기 기대해봤자 그것은 가설에 불과한 겁니다. 인간의 거짓스러운 주장에 불과한 겁니다. 지어진 만물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불포기 하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백성들을 만나주십니다. 신약 성경 전체,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친히 모세를 만나주십니다. 사무엘을 만나주세요. 여호수아를 만나주세요. 사도들을 만나주세요. 오늘날도 보이사 성령님 보내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경 읽으시면서 성경을 통해 다가오시는, 모세야 모세야 하며, 원배야 원배야 하며 다가오시는, 성경을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더 분명하게 부인할 수 없는 방법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일곱 번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제 설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에는 누구를 나와 비교하겠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선포를 하십니다. 누구를 나와 비교하겠냐고요. 세상의 모든 우상들, 세상의 모든 잡신들, 그들과 나를 비교하겠냐고요.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짓지 아니한 모든 신들은 다 없어지라고요. 전부 다 죄해버리라고요. 내가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었다고요.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누구를 과연 나와 비교하겠냐고요. 비교의 대상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홀로 살아계신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그가 지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잡신에 불과한 것이고 헛된 우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비교할 대상이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의 창조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셔야 돼요. 찬양대도 찬양하고요. 우리 모두 다 함께 찬양하고요. 그분을 섬겨야 됩니다.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께 감사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내가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었다고 선포하신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 또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여전히 찾아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을 수 없어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지 않아서 안 믿는 것입니다. 증거들은 넘치고 자명하기 때문에요. 믿을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더 늦기 전에, 왜요? 죽음과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고집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창조주 앞에 서셔야 돼요. 그분이 자기 계신, 이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책입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너희를 내가 지었다고 내 모양, 내 형상대로, 너희가 범죄하고 나를 떠났을 때 나는 너희를 구속한 하나님이라고, 내 아들의 피값으로 사신 그런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자기 계시 성경책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작년 말에 함께 보았던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요시야 왕의 회개 얘기가 나오죠. 힐기야 대제사장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경책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서기관 사반에게 드렸고요. 서기관 사반이 누구에게 가져갔어요? 요시야 왕에게 가져갔어요. 요시야 왕에게 성경책을 읽어드릴 때 요시야 왕이 옷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만난 시간이죠. 시간이 흘러서 다시 70년 포로 기간이 지난 다음에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한 후에 그들이 수문학 광장에 함께 모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함께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초청을 해서 성경책 율법책을 좀 갖고 와서 우리에게 읽어주십시오. 에스라가 성경책을 읽어 들려주었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시간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 성경이란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고.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나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의 실존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심을, 만나 주신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분은 우리가 믿음을,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에게 나가면 그분은 반드시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숙제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암송하고, 창세기 1장 1절은 첫 구절이고요, 성경 66권의 첫 절이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은 끝에서 두 번째 구절이에요. 이 구절에 담겨있는 아멘 주 예수여 어시옵소서, 이 두 구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이제 1장부터 시작하셨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가셔야 될 텐데 바로 시작과 야 끝의 구절입니다. 이것을 암송하시고 창세기부터 이제 즐겁게 야 즐겁게 즐겁게 읽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기도하세요. 즐겁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려고 내 형상들을 만들었다고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범죄하고 나를 반역하고 떠난 너희를 내 아들을 통하여 내가 찾아왔고 다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생명의 길을 내가 열어주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는 겁니다. 계속해서 제가 갖고 왔는데요, 이건 제 겁니다. 예. 제 이름이 여기, 예, 여기 제 이름이 있어요. 안 보시겠지만. 예. 그래서, 창세기 1월 달에 출애굽까지 체크를 하면서 저는 읽었죠. 예, 읽으시 바랍니다. 제가, 열흘 동안 교회에서 함께 읽어봤지만은 올해는 좀 마음이 색달라요. 올해는 참, 이렇게 마음이 성경 읽으면서 늘 읽는 말씀이지만은 새로운 기쁨으로 제 마음 가운데 소망으로 가득 차서 성경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출타 중이거나 여행 중이셔서 못 가져가신 분들은 이 성경 읽기표가 지난 3부 예배에 이미 동이 났어요. 그래서 많이 찍었는데도 그래서 아마 3부 예배 일부 분들이 못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참석 못 하신 분들이 못 가져가셨을 텐데 그래서 한 500불을 인쇄를 더했어요. 근데 그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원껏 가져가시면 모자르니까 지난주에 못 오셔서 못 가져가신 분들만 하나씩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혹시라도 다음 주에 나오면은 또 나눠드릴 테니까 못 가져가신 분들만 하나씩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숙제입니다. 학교들 대부분이 진화론을 입증된 과학처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혼란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자녀들에게 사실을 가르치고 살아계지 않으면 만난 통로인 성경을 읽도록 도와주기입니다. 진화론은 생명의 기원을 다루는 진화론은 말씀드린 것처럼 입증된, 검증된 과학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뒤에 뭐 이렇게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덧붙인 그것은 덧붙인 것 불구하고요. 아니에요. 시작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증된 과학인 것처럼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좀 생각해 보니까요. 미국의 통계인데요. 미국은 1950년대만 해도 기독교인이 95% 정도였습니다. 근데 50여 년이 지난 지금은 60여 년이 지난 지금은 몇 퍼센트 같으세요? 미국에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고 그렇게 자신 소개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 75%입니다. 미국의 다수는 유럽보다 훨씬 낮죠. 미국의 다수는 75%의 사람들이 성경의 하나님을 믿어요. 창조 하나님을 믿습니다. 75%나요. 그런데 문제는 소수에 불과한 무신론자들이, 진화론자들이 학교 교육계를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위키피디아라는 그런 참 유명한 우리 인터넷의 그 웹사이트 백과사전 웹사이트에 보면 제가 자기는 확인한 통계를 보면 전 세계 지금 70여 개 전 세계 사람들 가운데 무신론자들이 몇 퍼센트가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무신론자들은 몇 퍼센트 될 것 같으세요? 2.3%입니다. 100명 중에 3명이 안 돼요. 오히려 2명에 가깝습니다. 불가지론자들이 11.9%예요. 사실 무신론자들 그냥 그들의 숫자는 지극히 100명에 3명도 안 됐는데요. 그들이 교육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는 무신론 과학자들과 싸우는 게 아니고요. 무신론자 교육가들과 함께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 있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이 세계의 참 어둠의 세력들, 참 사탄을 추정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과의 싸움입니다. 우리 무신론자들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소중한 영혼들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 지니고 있어요.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는 자녀들과 이 영적인 전쟁을 싸워야 돼요. 자녀들이 위험합니다. 자녀들이 혼란을 겪고 있어요. 자녀들이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는 가정에서는 엄마 아빠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셔, 창조자 하나님이 살아계셔,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학교에 가면 무신론자들이 진화론자들이 그들이 얘기를 합니다. 야 하나님 안 계셔. 창조 그것은 한간 사람들 얘기야. 무식한 사람들 얘기야. 그렇게 검증된 과학인 것처럼 사실인 양 그렇게 가르치는 이 혼란 가운데 자녀들이 엄청난 스트레스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요. 혼란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린 자녀들 위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분명한 사실 얘기하세요. 그것은 입증된 과학이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증거될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입증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우주의 생존 기원을 누가 가설로 추측으로 스페큘레이션으로 그들이 추측할 뿐 거기다가 과학이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실들을 덧붙인 것이죠. 스니아 그들의 믿음이고 종교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헛된 종교일 뿐이에요. 사실이 아닙니다. 정직한 과학자들은 그것을 인정하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자녀들과 함께 성경 읽으세요. 자녀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 하세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분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득해도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설득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들은 얘기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그들이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되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을 읽도록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만나주실 겁니다.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정말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아빠, 엄마, 창조자님 살아계셔요. 성경을 통해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설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신론이라는 사실은 근거 없는 종교에 불과한 인간의 신념에 불과한 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세상 한복판을 위해 살아갑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인간 손원배가 실존하지 않는다고 증명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수많은 저의 흔적과 저의 모든 자취들이 있어서 저의 증인들이 있어서 저의 실존을 부인할 수 없는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의 흔적과 하나님의 자취들이 만물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가 참 하나님이 세우신 증인들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감히 고집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실존을 부인하겠습니까? 지만 세상은 혼란과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세력들 끊임없이 세상을 멸망의 길로 몰고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부모로서 자녀들 위하여 교회로서 세상 사람들 위하여 이 치열한 싸움을 우리가 대가를 치르며 싸우는 주의 백성들 되고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 주시옵소서.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